백국가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오드 아이 썬데이 주인공을 정하러 왔습니다. 네, 이름하여 썬데이의 의아 썬데이를 위한 썬데이 챙탈전 썸썸썸. 네, 게임은 뭐죠? 아, 바로 한쪽 눈 감고 고기놀이. 시간 안에 5단을 무한 반복하여서 점수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썸네일을 5단 주인공이 되는 게임입니다. 네, 그러면은 게임에 앞서서 제비뽑기로 썸네일의 제비뽑기? 아, 네, 주인공이 도대체 몇 명이 될지 한번 정해볼게요. 저요! 저요! 네, 벌써요? 언니가 뽑겠다는 말이었어. 네. 그러면은 제가 쏙 뽑아볼게요. 네, 잘 뽑아주세요. 제가 보라색 머리니까 보라색을 뽑아줬으면 좋겠어요. 네? 이게 뭐예요? 그러면 나는 흰색 머리니까 흰색을 뽑을게요. 아이보리색을 뽑을게요. 자, 한번 가볼게요. 아! 단독! 오! 와, 이거 자비 없다. 와, 이거 진짜 딱 한 명 아니야? 한 명이야. 그러면 썸네일의 주인공이 단독으로 정해졌으니까 게임을 하러 가볼까요? 네, 좋아요. 아, 이거 좀 귀여워. 나 이거 하러 가. 헐, 이거다. 그러니까. 헐. 자, 진행하시고요. 네. 게임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할 거예요. 네. 와. 여기서 1등이 중요합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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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1등이 순서를 정할 거예요. 그러면 우리 한번 가위바위보. 오케이. 나 살 떨려. 가위바위보자기. 가위바위보자기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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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그럼 마지막 공기 잘한다고 했던 언니. 잘한다고 했던 사람 또 누구였지? 그러면 2번 3번 하고 싶은데. 3번 나 4번 5번 6번. 5번. 그러면은 제가 일단 여기 있을게요. 네. 오! 5점. 와, 5점. 지우 점수 5점. 와, 언니 점수는
거예요. 소름이. 제가 해주실 거예요. 해볼게요. 시작. 오드아이의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클릭 클릭. 오드아이